본 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35회 사도로 쓰임받은 세리마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적사항을 보면은 이 세리마태는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이고요. 이 마태는 히브리식 이름, 레위의 히브리식 이름을 마태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가버나움 태생으로서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직업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세리였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면은 로마 정부로 들어갔는데요. 그 작업을 공무원으로서 마태라는 사람이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리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는 결국 열두 사도의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저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가 사역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본래 유대 땅에 설치된 로마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하던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인 주 27년경부터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전 사역을 친히 목격한 자로서 AD 70년경에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듣고 보았고 모든 사건을 모아서 결국 마태복음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공간복음에서나 사도행전에서 마태의 뚜렷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처음에 나온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아서 초대교회 역사에 큰 역할을 했고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마태의 중요한 생애를 보면은 사도로 소명받기 이전에는 세리로 일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했다.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그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했다. 요즘도 세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세상의 어떤 공무원 고위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생애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의 승천한 모습까지도 끝까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였고요. 결국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최후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다 순교로 그의 생애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마태에 대한 성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리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했다. 이 말은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거침없이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멸시를 봐도 좋다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 겸허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약점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점만을 강조하는 사람, 자기 피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마태는 자기의 단점, 동족들을 위하여 일하고 일하게 될 헌신자이지만은 자기의 약점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는 겸허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자는 겸허한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의 성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즉각적으로 다 버리고 제자로 나서겠다는 응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과 결단력은 상당히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될 시기에 변하지 못하면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새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러한 과감한 적극적인 결단력이 있는 자만이 예수의 제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많은 세리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을 봤는데요. 이것은 소외를 당한 자기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동족 사랑에 대한 애착심이 컸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유대인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태의 애국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했다. 자기 동족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성품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인한 성품이므로 참으로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구속사적인 위치를 보면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사역을 하였고요. 마태복음을 저술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동족에게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그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사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마태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위대한 증인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족에게 전도하기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은 동족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의 헌신자로, 모험자로 살아갔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처진 우리 한민족은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 땅에도 허물어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도록 전도의 열심을 마태처럼 보여서 동족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세리 마태를 통해서 평가해 볼 때에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또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우리 동족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힘있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직업을 과감하게 버리기도 했는데요. 세리 마태는 부자가 되는 직업이었지만은 또 그러나 동족들에게는 미움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동족이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새로운 감사와 주를 위한 복음 사역의 충성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부자 되는 직종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나서는 모습을 이런 결단력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그는 잃어버린 자기 동족의 복음에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모든 부경을 버리고 동족구원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리 마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세관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자인데요. 자기의 받은 지적 달란트를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은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고 동족을 위해서 쓰고 또 민족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마태처럼 참 위대한 민족의 동족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때로는 그가 연약해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나약할 때에 쓰러지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동족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생애가 처음과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성구를 보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에 앉아서 공무집행 중에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모든 공무를 뒤로 미루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과감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때로는 내가 사랑하던 것도 과감하게 단절해버려야 하는 자신을 포기해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마태처럼 과감하게 결단력을 실행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태의 처음 직업은 무엇이었나 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어보면 로마 세관의 세리로 일을 했다. 세무서 직원이었죠. 둘째로 마태는 누구에게 소외를 당했나요? 했는데요. 특별히 자기 동족들에게 소외를 당했다. 동족들의 돈을 거둬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전체적인 미움을 받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는 마태는 그의 생물 정도가 부여였나 가난했나 이렇게 질문이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읽어보면 그는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주를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됐는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퀴즈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물질을 바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망갔던 마태는 누구를 만나요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잡히기 위해서 붙잡혔을 도망을 갔지만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비겁한 자들도, 나약한 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능력인 자로 변신되어가는 모습, 오히려 그 나약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리에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갔던 그의 삶을,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리마태처럼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고 할지라도 만나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도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